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의 우상수입니다. 어제도 이제 행사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데이터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고요. 어제도 행사를 하면서 또 어제는 또 빅데이터 경진대회 관련된 시상식도 하고 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취업 관련된 취업 토크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해가 다르게 오시는 분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지고 또 하나는 또 발표하시는 내용들도 다 이전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발표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실제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드라고 하는 부분, 신용카드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세상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이터 자체로서. 왜냐하면 소비 데이터가 시중에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건으로 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웹에 유통시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비식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라도 유의성을 가진 것들 또 하나는 또 다른 사업과 다른 산업과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 어떤 화두 때문에 이런 물론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카드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화두를 저희는 2013년부터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도 있고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근간은 다른 부분들에 여러 가지 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AI, 그다음 IoT, 클라우드와 같은 부분들. 근데 그 기저에는 항상 데이터를 깔고 있었고요. 데이터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서 1차부터 3차까지 증기와 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부분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강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데이터가 급격히 많아질 것 같아요. 누구는 얘기를 했지만 에릭 슈미터가 2003년 정도인가요? 이전에 구글 CEO였던 분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쌓아온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매 이틀마다 동일한 정보량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6년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2016년에는 저희가 지금 주머니 갖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들이 급속히 보급이 되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젤타라는 특이한 단위. 저 젤타라는 것이 도대체 뭐 그죠? 저희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근데 그걸 넘어서 10의 21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단위 자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데 구글링을 해보면은 저거는 기본적으로 DVD를 갖다가 쭉 쌓아서 달나라를 갖다 달에까지 가는데 두 번 왕복해야 되는 개념도 생소하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현존하는 우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좀 더 확산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 빅데이터를 고민할 때 처음 본 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긴 했지만 맥킨지가 만든 보고서 빅데이터 더 넥스트 프론티어 포 이노베이션 컴피티션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2011년에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9년에 맥킨지에서 만들어져서 맥킨지 안에서 스터디가 되고 있던 내용이 2011년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데이터가 돈 벌 거야. 데이터로 돈 버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고 2018년에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죠. 저도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9월 달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2015년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와서 얘기하신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이제 IT 시대는 가고 DT 시대가 온다. IT 시대가 간다는 말이 맞을까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은 IT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마다 수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산업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 경제활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DT 시대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이전 데이터 시대, 데이터 시대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죠? 2000년대 초반에 CRM 광풍도 있었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회사에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온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데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2대8 법칙을 얘기했죠. 선택과 집중. 저희는 항상 그 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 선택과 집중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비용 구조와 관련된 부분. 기업이 영리 출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갖다가 취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죠. 근데 이게 맞느냐? 빅데이터 시대에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롱테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롱테일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롱테일을 얘기하면서 왜 롱테일일까? 기본적으로 수면에 떠올라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히츠라고 하는 부분 그것보다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왜? 2대8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이라는 문제 기본적으로 비용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비용을 투입했을 때 리턴이 많아야 되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 지금 디지털 기술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접근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많은 광고 비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VIP만을 타겟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데이터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어쩌면 저 부분은 이삭줍기를 하는 기본적으로 저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며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수익이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감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작년에 8월 달에 판교에서 VIP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정책들을 갖다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들 포함을 해서 정책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 관련된 부분들을 QR코드로 해서 누군가 먼저 올리신 부분에서 데이터 3법 관련된 걸 물어보시긴 했는데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개인정보, 개방신법이라고 하죠. 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결국은 정보활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쓰겠다. 그리고 이종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형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를 안전한 장치를 두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약간 모호했던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적 안전장치를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지만 매일 제가 뉴스를 보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측 의견도 있죠. 시민사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딴 게 아니라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를 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결국은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데이터로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니터링 단계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인사이트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초격차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꼴등하던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간까지 올라가고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10등을 하고 5등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 2등 따라잡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효율을 갖다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뒤에 있는 마지막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모든 행동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비즈니스.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본업에 있어서 수익 창출과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이 지나고 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는 본업을 잘해야 되는 단계와 함께 이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메타 오퍼시스라고 하는 변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정체성을 갖다 이제 떨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구글, 아마존 많은 기업들이 본연의 활동들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로 자꾸 로켓을 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사설이었고 서론이었죠. 왜? 이런 시대에 얹혀서 저희가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2013년에 빅데이터라는 화두를 들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비슷한 조직들로 가고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내부 영향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희 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분석이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내부 비즈니스를 갖다 걸러놓고 사업 역량을 확대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기저가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갖다 잘 쓸 수 있게 만든 인프라이어들 플랫폼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AI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갖다가 쥐지 못한 곳들이 많고 또 하나는 소비 데이터가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해서 협업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또 하나는 소비 데이터의 특징상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무조건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있죠. 기본적으로 뭔가 목적성 있게 금강을 캐는 거랑 다르게 데이터를 무조건 파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의식과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정의를 명확히 하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를 갖다가 인식해야 되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상을 매번 그런 꼭지를 갖다가 다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흘러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팩트 바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시장을 갖다가 계속 워칭을 하는 거고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켓센싱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소비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카드 데이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민간 총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현금을 포함한 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전체 부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의 카드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00년에는 13.8%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이거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80%를 넘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하시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페이먼트는 카드로 많이 하신다. 편리성 때문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양을 시키는 부분도 한 거죠. 투명성을 가지고 세금이나 기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랑 지하경제를 갖다가 들어올려서 뭔가 그렇지만 어쨌든 지하경제까지 잘 모르겠고 생활을 편익을 갖다가 준 건 맞고 또 하나는 우리 지갑을 가볍게 해주면서 여기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우리의 소비와 관련된 여러 양상들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2,100만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월 트랜잭션 수는 한 3억 건 정도 됩니다. 가맹점 수는 27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 총 소비 수출에도 아까 제가 보셨던 것처럼 80%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고
저희의 마켓 시어는 21%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칸사들이 있죠. 마켓 시어가 구분되어 있고 카드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샘플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모수 정도가 아닙니다. 몇백만을 다 능가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추정이라고 하죠. 명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카드사들이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카드사들이 저희와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모수적인 측면이죠.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 몇천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커버리지입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자기 기업 데이터는 잘 갖고 있어요. 유통회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은 잘 갖고 있죠.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종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카드사의 데이터는 이미 처음부터 이종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종 카테고리가 2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세분화로 하게 되면 400여 개 이상 갖고 또 하나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산업분류표에다가 매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생활 전반에 있는 많은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옆으로는 되게 획적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덱스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편의점에서 뭐 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쇼핑을 많이 하고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고용만 있으면 안 돼요. RFM은 리슨시 프리퀀시 모니터인데 기본적으로 소비 생활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이 시간에도 계속 데이터가 긁혀져서 쌓이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두고 얼마만큼의 소비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금액을 갖고 있는 부분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데이터.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저희가 보통 잘하는 6화 원칙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비주체가 누군지 알죠. 언제 사용하는지는 알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폰에 있는 카드 점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점표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압니다. 어떤 채널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지역이 어디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요. 소비 객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테고리에서 어느 업종에서 이 사람이 밥을 먹었을까? 아니면 교통을 이용했을까? 아니면 주말에 여가를 즐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Why라는 건가? How라는 건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추정이 잘 맞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런 부분들은 고객한테 직접 묻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들로 저와 해당되는 6화 원칙을 채워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 고객에 대한 정보와 카드 트랜잭션의 기반한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테이지, 스타일, 그 다음에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저런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을 통해서 입체적인 조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가장 많이 하는 분석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카드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석은 어쨌든 고객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을까, 어떤 비해결을 나타낼까에 따라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마케팅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분석을 하면 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말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임원들이 제일 가깝게 하셨던 분들이 그러죠. 그 세그먼트를 만들었어요. 숫자가 몇 명이었고 알겠어.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남자 여자가 어떻고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은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롱테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개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고객에 대한 관심사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TPO라고 하죠.
TPO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MOT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디지털화된 형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쌓여있기만 했고 일부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가진 모든 기업들이 이거의 고민인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인사이트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이 줘야 되는 오퍼와 관련된 것들도 다시 맵핑을 하느냐. 결국은 이거를 얼마나 잘 맵핑을 하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서베이를 합니다. 고객한테 직접 묻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고객한테 물어야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고객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일일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뿌린 흔적들을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앞서 보였던 것처럼 고객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풀어쓰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이 사람은 주말에 뭘 하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권에 관련된 분석들이고요. 또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물론 개인을 갖다가 지명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저희 데이터는 다 비식별화 되어 있고 작업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턴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떤 20대 여성이 매장을 방문하고 전후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브랜드 연관도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제휴사들은 원하는 부분들이 우리 매장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를 갖다가 잘 유인을 하려면,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디랑 제휴를 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서베이를 했어요. 근데 서베이를 했는데 서베이에 정답이 안 나온 거죠. 네. 쓰기도 싫고, 또 하나는 내가 굳이 잘 알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인데 1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내부 영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마켓 센싱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마켓 센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시그널, 여러 가지 특정한 그룹들에 대해서 하는 거.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서 돈을 넣고 하고요. 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뒤에 이제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데이터 컨설팅, 그리고 앞에 3법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개인 사업자나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가 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 시비 아까 제가 질문에도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 시비를 하고 있는데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것들은 다른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제까지 치니까는 한 100개 기업에 17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해서 외부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확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가 이종결합을 해버리고, 근데 이종 결합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간 결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건 아니면 마이크로 세그먼트 단위를 하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뒤에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 사례이기 때문에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쌓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쌓이는 데이터라기보다도 지금은 수집하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데이터를 많이 가진 곳이 빅데이터 기업일까요? 그것보다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머니에 있는 이 컴퓨터가 예전에는 요 컴퓨터 이거보다 못한 성능에 있는 걸 가지고 달나라를 보냈다고 해요, 나사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여러 가지 앱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디펜드가 되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스쳐 지나가게 이러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데이터를 만든 수집한다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데이터를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오픈 API 기반의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진 데이터,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데이터 패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내놓지 않았어요. 서로 협업을 안 해요. 여태까지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는 인사이트라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고요.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종 데이터 결합이라고 하는 파워를 아직 저희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명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이는 데이터를 받아볼 게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뒤에 중간에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예시이기 때문에 100% 자료를 갖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3법 통과.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아서 신용정보법상에 현재 있는 부분들은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혁신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이 될 거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시비사업자, 그 다음에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카드사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산업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다른 사업자분들도 이미 두세 개 사업자는 이 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마이크레딧 사업뿐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데이터 사업도 뱅크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서 하시죠. 저희가 법이 돼서 법이 안정적인 지위를 주거나 모호한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탭핑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고객의 동의를 정당하게 받고 적극적으로 고객한테 편익을 주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품목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동사, 아니 서비스 회사들과 제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제휴를 통해서 고객한테 직접적인 동의를 얻어서 품목 데이터를 채우는 것들을 현재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 데이터가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체 80%가 카드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다양한 부분들, 또 하나는 최근에 페이먼트들이 많이 생겼죠. 계좌이체를 통해서 생기고 오픈뱅킹을 통해서 계좌 지급이체도 되는 뿐만 아니라 뭐 제로페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쓰는 국세청에 들어가면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갖다가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제휴, 또 하나는 저희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객한테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갖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단지 저희의 영리 추구만을 위해서 모은다, 앞으로는 계속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겠죠.
그 해당되는 반대급부만큼을 고객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초계인화가 기본적으로 저희만을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고객이 본인도 잊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초계인화라고 보십니다. 네, 데이터 만점의 마켓 센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남동 교수님이 이제 자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 비슷하지만 저희가 2015년 이후부터 김남동 교수님이랑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남동 교수님은 패널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진단을 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갈 건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먼저 선행으로 이제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어떤 업종에서 특이하게 어떤 특정 감염자들이 계속 튀고 있다. 근데 신문에도 안 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업종을 자세히 파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소비를 진행을 하고 있냐. 또 하나 지역적으로도 어떤 사건이 뜬다. 힙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힙한 곳이 도대체 어딘데 이미 신문지상에 났을 때는 한 번을 본 이유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튀는 것들. 또 하나는 횡보하는지 아니면 꺼지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서 보는 것들이 마켓 센싱이고요. 마켓 센싱 팀은 팀의 규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전담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전담을 하는 조직에서 지금 저희가 신한 트렌드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 4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